안녕하세요. 포마삭부의 강창성입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정적분의 활용, 거리 속도에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할게. 문제는 다음 같아요. 원점에서 출발한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, 직선 운동이지 수직선으로 왔다 갔다. 근데, 원점 출발. 항상 시작점을 잘 봐야 돼. 이제 보통은 원점에서 많이 출발하는데, 원점이 아니라 뭐, 1, 2, 3. 응? 다른 위치에서 출발할 수도 있는 거니까. 원점 출발. 그 다음에 속도가 이렇게 돼 있어. 그쵸? 그리고 조건식 하나가 T컬 1에서 점 P의 위치가 5래요. 그쵸? 자, 그러면 0초부터 1초까지 움직였을 때 솔브하기를 이 조건식 바로 쓸까요? 이 조건식. 자, 야, 우리 그 이거 하나 정리해놓을까?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위치요. 위치는 항상 어떻게 해요? 얘는 속도를 정적분해 주는 거예요. 속도. 그쵸? 위치는 뭐야? 위치는 속도를 정적분해 가지고서 구하고,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요. 거리는 속력이죠. 속력. 속력은 뭐야? 결과 속력을 정적분해서 거리를 구하는데, 속력은 한마디로 속도에다가 뭐니까?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워진 게 바로 뭐야? 속력이다. 그쵸? 됐지. 이 두 가지를요, 기억한 상태에서. 자, 첫 번째씩. 뭐야? 일단은, 0초부터 1초에서의 점 pH가 오니까,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? 1까지요. 누구야? 또 속도를요. 속도. 이렇게 정적분해주면 되겠죠. 그쵸? 왜냐면 여기 이제 처음 위치요. 처음 위치가 지금 0이기 때문에 0은 더하나 마나. 항상 어떻게 돼 있어? 공식으로 처음 위치 더하기 인테그랄 그 위치부터 해당 시작점의 시각부터요. 움직이 시간까지의 속도를 정적분해주면 해당하는 그 x좌표의 위치가 나타날 거 아니야. 그쵸? 따라서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야? 이놈은요. 적분 시작 하나 초 나와줘. t3승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얼마의 KT 0부터 1까지 그쵸? 따라서 정리하면 없어지고요. K 나오네 그쵸? 근데 K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? 점 위치가 5니까 K가 빰빰? 예, 5인 걸 알겠어요. 그쵸? 됐지? 자, K가 5인데 이제 1부터 4까지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우리 참 정답. 자, 1부터 4까지 위치의 변화량이야. 그쵸? 어디 있냐가 아니라 변화량. 1부터 4까지 얼마나 변했냐를 보면 다음 것 같아요. 얘를 다시 또 저기 있던 3T제곱 마이너스 얼마야? 2T. K가 아까 5였으니까 요거를 T로 정적분해주면은 그러면 어떻게 1초부터 4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이 나타나겠지. 그치? 이해갔어? 따라서 적분은요 아까하고 똑같죠. 그쵸? 해주면 T3승 마이너스 T제곱 더 플러스 발리 5T가 되겠죠. 5T. 그쵸? 1부터 4까지. 그쵸? 계산 시작. 4의 3승 64에서 1 빼주면요 얼마입니까? 63이고 마이너스 16 빼기 1은 얼마입니까? 15죠. 15. 그쵸? 4 빼기는 3이니까 3, 5, 15에서요 없어지고 정답은 빰빰 맞습니다. 63이 정답이 되겠다. 그쵸? 굿. 됐지. 자, 이 문제를 지금 정적분을 해가지고 간단히 풀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풀어 상관이 없겠어. 뭐냐면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하나 더 알려줄게. 저기에서요 우리 T에 관련된 저 수직선상의 위치요 위치를 구할 수 있죠. 자, 일단 VT를 부정적분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? 이제 위치에 관련된 식이 나올 거야. 그쵸? 부정적분 시작해주면 T3승 하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KT 한 다음에 적분 상수 얼마니까 C가 붙는데 문제에서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니까는요 T가 0일 때는 위치가 얼마야? T0으로 봐 0 돼야겠죠. 얘는 0이고 다음에 T가 1일 때 위치가 5라고 했으니까 1 넣어주면 5 나와야 돼요. 1 넣어주면 5 나오는 거니까 K가 얼마입니까? 5인 걸 알게 돼요. 그렇죠? 1 넣어주면 위치가 5 나와야 되는 거니까 1 넣어주면 없어지고 K가 5인 걸 알게 되죠. 이렇게 1달러. 그렇죠? 이제 위치를 알았으니까 1초부터 4초까지 위치는 4초일 때 위치가 얼마야? T에다가요 4 넣어와라. 4초일 때 위치는요 64 빼기 얼마? 16 플러스 4, 5, 20이니까 4초일 때 위치는요 84에서 16 빼니까 68 나오나요? 그렇죠? 68. 네. 다음에 1초일 때 위치는요 1초일 때는요 1 넣어주면 되겠죠? 5에요. 그렇죠? 따라서 4초와 1초, 1초부터 4초까지요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입니까? 63만큼 변했잖아. 그렇죠? 따라서 이렇게 정답. 이해갔죠? 그러니까는 속도를 가지고서요 어떻게 하여튼 위치를 묻는 거는 속도를 정적분을 잘 해주면 돼. 저 이론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구해도 정답. 또는 부정적분으로 속도를 가지고서요 아예 위치에 관련된 식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 1초와 4초일 때 각각 위치를 구해서 빼줘도 정답. 두 가지 다 깔끔히 정리해두길 바래.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